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 지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혼조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아무래도 시장에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저희 닥터스탁의 명쾌한 해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식닥터 팀닥터K의 노란톡방은 세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오픈 채팅이 보입니다. 그곳을 다시 한번 누르고 들어가셔서 팀닥터K 국내외 급등주 검색기를 검색하시면 링크가 나오고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역시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팀 닥터K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에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K 네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의 주식닥터인 팀 닥터K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국내외 급등주 선양꾼 팀닥터K 김지송 주식닥터 그리고 김동호 주식닥터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 시장 정리부터 먼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신기할 정도로 잘 갑니다. 간밤에는 금융주가 시장을 이끌면서 최고가 행진을 다시 한번 이어갔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오전에 8월 금융통화위원회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방향성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0.58%의 낙폭으로 3,128선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원달러 환율이 다시 1,170원까지 오르면서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다시 매도로 돌아섰고 다만 개인이 4천억 원 이상 매수해주면서 낙폭을 좀 방어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잠시 흔들렸다가 막판에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0.26% 오르면서 1,020선 회복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으로 매도를 했지만 오늘 코스닥 지수도 개인의 힘이 지수를 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나오면서 은행과 보험주들이 탄력을 받았는데요. 다만 장중에는 윗꼬리가 달리면서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이었고요. 수소 섹터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다음 달 7일 이 그룹의 수소 비전을 공개할 것이다 라고 발표하면서 이러한 기대감들 반영되는 모습이었고요. 또 폴더블폰 관련주들 올해 폴더블폰 패널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부 종목들 오늘도 시세가 지속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섹터별보다는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는 하루였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장 어떻게 봐야 할지 관전평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에 찾아뵙죠. 지난주에도 찾아뵙고 주식닥터 김지송 주식닥터입니다. 자, 일단 이번 주 근황부터 제가 살펴드리자면요. 외국인들 셀코리아로 다시 돌아섰고요. 하락장에서도 시세를 주는 업종에 대해서 저희는 선별적으로 위주로 보려고 했습니다. 바이오테크 정치 테마주들 수급이 몰리는 위주로 우리가 단기 매매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오늘 관전평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순매수 들어오다가요. 금통이 금리 인상 결정 이후에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유는 외국인들이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오히려 반대로 지수를 이제 팔아치우는 순매도로 전환시키는 이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수는 내려갔다라고 보여지고 지난주까지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 나온 이야기가 만약에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올릴 것이냐. 나중에 시장이 더 안 좋아지면 그때는 더 내릴 금리도 없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금리 인상이 좀 결정된 그런 이유인 것 같고요. 제가 지난 방송 때 금리 인상 전까지는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번 시장 장 초반 뭐 월화 정도에서는 반등장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장 전망까지는 좀 맞췄다라고 보여지고요. 추가 인상 금리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들은 강보합세를 보이는 그런 시장을 보여줬고 시장에서 핫한 이슈,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코스닥이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시장이 참 어렵겠지만 저희가 매주 목요일에 이렇게 한 번을 찾아뵙는 게 참 아쉽습니다. 장중에도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3주차가 되는 것 같은데 노란톡 안에서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별명을 하나 지어주셨더라고요. 네. 갓송이라고 한번 네, 지어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힘든 시장 저랑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조치를 단행을 하면서 시장에 좀 부담을 받은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금리 인상이 좀 바로 또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부분에서 금융주들은 다시 한번 좀 상승폭을 줄였다는 부분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또 치료와 백신주들의 상승세에 이어지면서 코스닥 시장이 선방을 했다는 부분까지 오늘 시장 관전평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그럼 해외 증시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먼저 FOMC 회의 결과 지난주에 이제 제가 목요일날도 이제 설명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굉장히 분명히 이제 뭐 매파적인 뉘앙스를 언급을 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일단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서 당장은 지금 현재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 그리고 테이퍼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해주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일시적인 영향만 지금 현재 받아주는 모습인데요. 네, 일단 먼저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어제장 시황까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로 한 번에 지금 시장 자체가 충격을 받아줬던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다우 지수인데 여기서부터 연일 지금 5거래일 지금 상승폭을 굉장히 크게 키워갔던 모습이죠. 그만큼 시장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되어 왔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는 사실상 이 부분에 따른 해석 자체를 반등으로 좀 보여주면서 안도감,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면서 연일 상승 랠리를 계속 키워가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있을 지금 잭슨홀 미팅 뒤에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지금 굉장히 강보합권으로 지금 마감을 해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차트를 지금 보시면 다 3대 지수를 일단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보신다라고 하면 다우 그리고 나스닥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강보합권 그리고 S&P 같은 경우도 다 0.1에서 0.2%대로 굉장히 큰 강보합권으로 만들어 마감을 해줬었는데요. 네, 거기서 지금 또 더 지켜보신다라고 하면 이 상승폭 연일 나스닥이랑 S&P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계속 상승 랠리를 보여주면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네, 일단은 그리고 나서 이제 섹터로 조금 더 살펴본다라고 하면 일단 지난주 상승 섹터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주 초반에 태양광과 재생에너지 분야가 강세를 보이는 듯 하더니 일단 중반에 여행 레저 관련주들이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줬었습니다. 일단 여행 레저 관련주 상승은 일단 경기 회복에 대한 지금 기대감 또는 경기 악화에 대한 불안감을 좀 해소해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에 맞춰서 오늘 새벽에 지금 미증시 마감 미증시까지 봤었을 때 반도체 그리고 기술주들이 다시 힘을 내면서 결과적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이번 주 가장 큰 상승을 보인 섹터로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시에 아직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덕분인지 금융 관련주도 어제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여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조기 테이퍼링 우려는 다소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보다는 또 백신 기대감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여행이나 레저 같은 경제 재개 수혜주들 움직이고 있고요. 또 이쪽에서도 종목별 장세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기술주 그리고 금융주 함께 상승하고 있다는 점 뉴욕 증시 관전평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매주 목요일인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 모두 꼼꼼하게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공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국내와 해외 공략주 모두 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공략주들이 있는지 한번 첫 번째 리뷰를 먼저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팀 닥터K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단기 매매도 중장기 해외 선물, 해외 주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장기 종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중장기 종목은 HLB를 저희가 공략주로 드렸었는데 HLB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20%가 넘는 수익률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HLB가요. 나노젠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나노젠은 나노코박스라는 백신 관련해서 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예상률이 이제 치료 백신 예상률이 96%입니다. 임상 이상까지 진행이 됐지만 실제로 베트남에 긴급 승인 신청을 낸 상태고요. 만약에 승인 허가가 날 경우에는 주가가 더 폭등할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번 주에만 해도 20%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임상 상상까지는 아니지만 현재까지 임상 상상도 가지 않고 긴급 승인이 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장기로 보유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항암제로 관련해서 리보세란이 글로벌 힙시판 허가를 대기 중이기 때문에 HLB 중장기로 보유한 종목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중장기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네. 다음으로는 제 전문인 단기 매매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단기 매매 종목은 삼화알미늄이었고요. 우리가 매수일 8월 23일이었습니다.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저는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만 보통 전략을 세우는 편입니다. 오후에는 볼일도 좀 보시고 오전에 이렇게 성격이 급하신 분들,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종목을 드렸기 때문에 오전 9시 29분에 포착을 해서요. 40분 만에 수익률 7.4%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 굉장히 급등락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몰리는 그 종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이슈를 뭐 재료를 보고 들어갔다 이렇게는 보여지지 않고요. 그냥 그저 수급을 봤다. 그렇게 삼화알미늄으로 7.4% 40분 만에 수익을 냈고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마이크로 디지털인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할 말이 더 있습니다. 저희 팀 닥터K에서는 김정철 본부장님도 중장기 종목으로 이렇게 팀에 함께 들어와 계신데 이번 주 월요일에 스윙 종목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스윙 종목으로는 20% 넘는 수익률 나왔고요. 저희가 매수일 8월 25일 어제죠. 매수가 24,400원에 드렸고 4% 수익률을 1시간 반 안에 이렇게 단기 실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유일 세포 배양 이렇게 백신 이 세포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앞으로 더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기 매매 전략을 더 세워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종목이라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가격 전략 더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중장기 공략주 HLB 오늘도 6% 넘게 상승 마감했다는 점 확인해 보시고요. 단기 공략주로는 삼화알미늄과 마이크로 디지털 리뷰 제시해드렸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김동우 주식닥터의 해외 공략주 수익률 리뷰도 들어볼까요? 네, 일단 지난주에 제가 히든 종목으로 이제 추천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노란톡방에서 이제 공개를 드렸었죠. 네, 일단은 도어데시고요. 티커는 네. DASH였습니다. 네, 이 종목 지금 일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일 날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노란톡방에서 진입 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려드린다라고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얼마 전에 냈는데 이게 차트가 왜 그래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분봉으로 지금 일단은 상승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단기라서 일단 알려드린 부분입니다. 네. 네, 23일부터 해서 지금 일단은 26일까지 해서 벌써 5.75% 상승해준 모습이고요. 분명히 노란톡방 확인해 보시면 제가 10시 30분 이전에 진입가랑 목표 매수가 그리고 손절가 뭐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잡아드렸었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주에 이 내용 자체 도어데시는 설명을 드렸었죠. 뭐 배달의 민족 그렇죠? 네.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 그래서 이 매도 신호도 일단 뭐 비중 10% 20% 이상 가져갈 예정인데 적절하게 이제 좀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 오면 노란톡방에서 잘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보유 종목 중에 일단은 바이오 제약 관련주로서 일단 찰스 리버 레버리터리 해서 찰스 리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티커는 CRL이고요. 네, 19.56%의 수익인데 저도 일단 지금 현재 지금 절반 매도 상태입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나중에 정말 눌림자리가 왔었을 때 히든 종목으로 쓰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일단 먼저 여기서 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수익 실현보다는 이 기업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생소한 기업이죠. 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이고 아마 이제 뭐 레포트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잘 나와 있지 않은 히든 정말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떤 업체냐고 하면 일단은 제약 연구의 이제 아웃소싱 업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웃소싱 업체라고 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다른 큰 제약 업체에 이제 다양한 업무들을 대신해서 일을 역임을 해준다. 그래서 원래는 먼저 실험용 생쥐 있잖아요. 그런 부분 동물을 판매를 하기 시작했다가 사업 자체가 커지면서 기업 인수를 계속 통해서 지금 현재는 뭐 연구, 약 개발, 그리고 연구 초기 단계에서부터 검증 단계, 그리고 생산 및 시판 제품 검수까지도 외주받아서 진행하는 기업으로 지금 성장해 준 모습입니다. 최근 FDA 승인 제약 상품에 80%가 이 제약회사를 다 거쳤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그만큼 외주를 받는 이런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일단 제약업계는 폐쇄성이 굉장히 강하겠죠. 왜냐하면 본인들만의 보안 자체가 굉장히 크게 이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한번 업체를 선정을 해주면 다른 데다가 이 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뭐 레시피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네. 부분들을 공개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번 사용하고 외주를 맡기면 지속적으로 계속 가져갈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고 아직까지도 계속 꾸준히 지켜볼 수 있는 좋은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증시 공략 주로는 이렇게 도어디쉬와 찰스 리버 두 가지 종목 리뷰를 확인해 봤으니까 이 미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함께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제시해드렸는데 이렇게 주식 닥터 팀 닥터 K의 노란톡 종목과 또 수익률 노하우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생생하게 자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오픈 채팅방 보이는데요. 그곳에 검색어 팀닥터 K 국내 해외 급등주 검색기를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오고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역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팀 닥터 K 네 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징 섹터 업종에 대한 점검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요즘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뉴욕 증시와 우리 증시의 디커플링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서 51번째 또 나스닥이 30번째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국내 증시는 오늘 또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이 이유를 좀 어떤 부분에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을 바라보자면요. 오늘 금통위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흔들렸다라고 네. 보여져요. 외국인들 장 초반에 들어왔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 발표가 나자마자 외국인들 순매도로 돌아섰거든요. 사실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지수는 오르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번에 불확실성이 해소되자마자 계속해서 파는 추세로 돌린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향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환율은 변동성이 약화되면서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들의 투자자들 매도세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현상이긴 한데 지금 시장에서 문제는 기관이 계속해서 팔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우리 시장이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는 기관이 좀 사들여야 됩니다. 오늘도 기관이 뭐 800억 원 가까이 팔아치우면서 코스피는 약세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또 이번 9월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9월 9일이죠. 선옵 동시 만기일 영향권에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살펴보고 나서 시장에 좀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네, 아무래도 외국인 매도는 조금 더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 살펴보시면서 앞으로의 수급과 지수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밤에 나스닥 지수가도 신고가를 경신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했고요.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같은 IT 반도체 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 주들의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폴더블폰 관련 주들은 시세가 지속이 됐는데 반면에 장비나 소재 관련 주들은 오늘은 좀 하락한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IT 반도체의 소부장 종목들 좀 점검을 어떻게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한번 천천히 이야기를 드릴게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세 수급 요인으로 IT 전자 이쪽이 부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장 초반에는 확실히 상승세를 보였다가 대부분 종목들이 음봉으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폴더블폰 관련주들 대부분 부품주. 사실 초기 출하량이 우리가 100만 대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었는데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97만 대까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조기 달성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인테크닉스 대장주로 우리가 KH 바텍, DIT 세경 하이테크 등 폴더블폰 수혜주들은 눌림목 구간에서 접근하는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DIT가 못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히든 종목으로 DIT를 들고 오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IT. 네, 근데 DIT가 오늘 급등이 이렇게 나와줬죠. 네. 그러니까 네. 제가 히든 종목으로 다른 거를 들고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또 관련주로 다른 거는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는 매수세가 확산되는지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MCNX나 하이비전 시스템 등 관련주에 관심을 주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삼성전자에서 270조 규모의 대규모 투자, 사실상 이전에 알려졌던 투자금을 합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 지역별 투자 규모의 밑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라진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스틴 공장에 50조를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주인 하나 마이크론, 코미코, 또 ENF 테크놀로지, PSK, 원익 IPS 정도는 관심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소재 관련주들 중에서 솔브레인은 당분간 접근 금지입니다. 그리고 하나 머티리얼즈, 한솔 케미칼 정도만 관심을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관련해서 자세한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폴더블폰 관련주들은 최근에 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공략주 좀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제시해드렸고요. 또 개별주 가운데서 DIT 그리고 카메라 모듈주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고 하나마이크론이나 코미코 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시세 확인해 보시고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해외 증시 쪽으로 와서 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좀 시장 전망이 살짝 바뀌긴 했죠. 좀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먼저 이번 잭슨홀 미팅은 일단은 뭐 27일에서 28일에 코로나 영향으로 일단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네.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 확산으로 이제 규모가 축소된 만큼 저는 사실상 시장이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사실상 만약 잭슨홀 미팅이 나오더라도 어떤 결과값이 나오더라도 사실상 뭐 별 볼 일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사실 큰 구체적인 이제 뭐 정책 발표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낮게 보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은 미리 이제 조금 한번 상승폭을 그려준 다음에 어제자 이제 아까 증시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굉장히 이제 긴장을 하면서 강보합권을 마무리하면서 사실상 둔화된 움직임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일단 먼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일단 시장에는 이 부분 잭슨홀 미팅에 대한 내용으로는 영향을 끼치긴 힘들 것이다. 오히려 지금 시장에 변동성을 주고 내용 자체를 가져가는 것은 그냥 현재 지수 위치에 따른 그냥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설명드렸던 FMC를 정말 많이 얘기를 드리는데 네. FMC 결과 따라서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대부분 위원들이 경제 회복에 대한 지금 뭐 예상 그 부분들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올해 안에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번 잭슨홀 미팅은 그냥 가볍게 지금 고용 회복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필요성을 좀 확인하는 정도로만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회의 자체가 온라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간단하게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요소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11월 이후에 이제 테이퍼링을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1월에는 이제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하는 이제 초점을 두는 게 여러분들 이제 조금 시야를 그쪽으로 조금 옮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리하면 잭슨홀 미팅은 좀 정리랑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을 그냥 살짝 언급 정도만 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나올 이야기 이미 시장이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그 수준 정도만 될 것 같다. 구체적인 전략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언급을 해주셨고요. 테이퍼링이 최근에는 뭐 10월에 좀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었긴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시장이 연기가 되면서 1월쯤에 시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에 무게를 둘 수 있다라는 분석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국내외 증시 특징 업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과 처방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나 유망 종목, 그리고 투자 전략 같은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이 주식 닥터 팀 닥터 K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세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오픈 채팅 보이실 텐데요. 그곳을 다시 한번 누르고 들어가셔서 검색어 팀 닥터 K 국내 해외 급등주 검색기를 입력하시면 링크가 나오고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역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팀닥터K를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닥터K 네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들의 수익 고공행진을 이끌 주식 닥터 팀 닥터 K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나온 내용은 노란톡방에 또 추가적으로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해 보시고 또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 닥터 K의 해외 선물 그리고 해외 주식을 맡고 있는 김동호 주식 닥터입니다. 네, 오늘 기초 내용 자체는 오늘 두 번째 시즌, 두 번째 시간 갖고 있는데 ETF와 ETN에 대한 시간 교육, 기초 교육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질문들도 그동안 있어 왔고 사실상 ETF랑 ETN에 대한 구별이라든지 정확하게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좀 많은 것 같아서 최대한 정말 모르시는 분들 위주로 정말 기초 교육으로 오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ETF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먼저 펀드란, 그리고 ETF란, 그리고 ETF의 특징, 그리고 주의사항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펀드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가장 간단하게 과일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제 사과가 지금 옆에 있죠. 사과가 있는데 사과랑 포도, 그리고 오렌지가 있어요. 근데 내수 중에는 5천 원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각각의 가격이 그냥 예시로 간단하게 드려서 각각의 가격이 이제 2,000원, 얘 2,000원, 얘 2,000원이면 이 세 개를 지금 동시에 못 먹는 상황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과일 바구니에 담아서 이거를 이제 5,000원에 판다라고 했었을 때는 내가 이 동시에 다양한 내용을 지금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 가지를 내가 돈이 있는 상황에서 이 한정된 돈 안에서 살 수 있는 개념, 묶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옆에 보시면 지금 현재 지금 펀드 써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요. 그렇죠. 테슬라 주식이 있고 애플 주식이 있는데 이거를 각자 살라니까 내가 지금 수중에 좀 부담이 된다. 돈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ETF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주식들을 모아서 내가 관심 종목들 다 들어있는 이런 섹터나 이런 부분들을 사주시면 되는데 특히나 아마존 주식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현재 3,000달러가 넘어요. 그러면 한 주당 지금 뭐 거의 300만 원 넘는 돈이다 보니까 그냥 한 주 사기도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어떤 특정 분들의 한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모아서 지수 형태로 이제 관리를 하는 이런 펀드가 이렇게 관리를 해서 적은 금액으로
뭐 100달러, 뭐 120달러 이렇게 한 주당 금액을 놓고 판매를 한다.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러면 ETF는 무엇인가? ETF는 무엇인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과일 바구니들, 모아놨던 과일 바구니들이 옆에 있죠. 그래서 그 마트에서 이거를 이제 상품화시켜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이제 ETF들, 펀드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뭐 섹터 여러 가지가 이제 존재를 하겠죠. 여러 가지 섹터가 존재하는데 각각의 상품들을 우리가 준비된 상품을 우리가 굉장히 쉽게 구매를 하고 어떻게 보면 주식 매입을 하고 그리고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림이 너무 쉬워서 자 일단은 ETF에 대한 특징을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리면 투자의 폭이 넓다. 앞에서 일단 좀 제가 설명을 좀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투자의 폭이 넓다. 무슨 말이냐면 섹터별로 그리고 2차전지 뭐 지금 현재 뭐 전기자동차 그리고 아니면 원자재 그리고 지수형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들 금융 배당주 뭐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상품을 모아놨다라고 했었죠. 그거를 내가 싼 가격에 살 수 있다 보니까 투자의 폭이 굉장히 넓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 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의 폭이 넓다 보니까 종목들이 많고 선택폭이 넓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더 지수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다음은 해외 주식 초보자들에게 적합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처음 해외 주식 하시는 분,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이제 많은 질문들 받고 잘 모르겠다, 해외 주식 뭔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특히나 처음 하는 초보자들에게 적합하다는 이유가 사실상 국내 주식만 보더라도 아직도 모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거기서 더불어서 해외 주식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기업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모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는 그냥 섹터만 좀 선택을 하고 싶어. 나는 지금 현재 어떤 테마, 지금 뭐 바이든 관련 테마, 인프라 관련 테마나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고 싶어 하면 그 섹터에 관련돼서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좀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개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하루에 20개 이상의 종목을 매일매일 분석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순환을 하면서 분석하기 굉장히 힘들겠죠. 특히나 직장 다니신 분들, 뭐 학생분들, 개인적으로 일이 많으신 분들은 20개 이상의 종목을 분석하기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자의 이제 각각의 개별주마다 움직임이라든지 차트의 이제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기 굉장히 힘든데 ETF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하기가 사실상 체크할 필요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일단은 묶어서 이런 상품들이 있다 보니까. 세 번째는 일단 주식시장에서 쉽게 거래가 된다. 이게 펀드와 지금 ETF의 차이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펀드도 들어보셨죠. 펀드도 들어보셨고 ETF, 지금 ETF 같은 경우는 일단 둘 다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 매니저가 직접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모아서 하는 건데 사실상 두 가지의 일단 ETF랑 펀드의 차이를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펀드 같은 경우는 내가 오늘 딱 이 타이밍에 사고 싶어도 3일 뒤에 체결되고 매도를 해도 뭐 3일 뒤에 매도되고 이렇게 실시간에 거래가 안 되는데 반면에 ETF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이제 거래가 주식처럼 똑같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일단 수수료, 환매 수수료 같은 경우도 1% 미만으로 ETF가 이제 가져가다 보니까 종류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펀드보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쉽게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일단 주의사항 ETF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비중 체크가 필수다. 비중 체크가 필수다인데 이 비중 체크가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ETF마다 그리고 ETF는 종목이 10개 이상을 꼭 담아둬야 돼요. 그래서 10개 이상의 종목이 있는데 그러면 상위 5개나 아니면 상위 10개의 종목이 어떤 게 들어있는지 내가 지금 이 보는 ETF의 1등서부터 비중 자체가 높은 기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적어도 알고 계셔야 그 주식의 이제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도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을 테니까 그러한 비중들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글로벌 시장 체크가 필수인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상품 그리고 이제 지수를 추종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ETF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글로벌 시황이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뭐 잭슨홀 미팅 그리고 FOMC의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일단 지금 현재 시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거시적인 관점인데요. 이거 역시 이번이랑 조금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종목이 개별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개별주 하나만 보고 우리가 예, 상승 모멘텀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갖고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10개, 20개의 종목 그리고 섹터 안에 이제 분류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거시적인 관점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일단 배당금 수익도 중요한데요. 전체적으로 ETF로 이제 투자하시다 보면 이제 배당금이 이제 얼마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고배당 위주의 ETF 투자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배당금이 얼마가 들어오고 배당 퍼센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고배당 관련주 같은 경우는 너무 배당을 많이 주다 보니까 주가의 상승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약해질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더불어서 배당락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상 거기서 이제 낙폭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키워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배당금 수익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ETN이란 무엇인가? ETF, ETN 굉장히 헷갈리죠. 그래서 ETN, 그리고 ETF랑 ETN의 차이점, 그리고 주의할 점,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일단은 ETN이라는 거는 Exchange Traded Note라고 해서 ETF는 펀드고요. ETN은 노트예요. 노트가 뭐냐면 이제 채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일단 뒤에 나올 텐데 이 그림 자체를 먼저 이제 뒤에 거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ETF랑 ETN에 대한 이제 차이점을 보면 일단 ETF 같은 경우는 자산 운용사가 관리를 한다. 그리고 ETN 같은 경우는 증권회사, 여러분들 뭐 삼성증권, 뭐 키움증권, 그렇죠? 그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증권회사, 그리고 얘는 자산 운용사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차이가 있고 ETF랑 ETN이. 그리고 ETF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직접적으로 자산을 운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ETN 같은 경우는 자기 신용을 담보로 해서 상품을 내놓는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빈 깡통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ETF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한 돈만큼 거기에 그대로 들어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럼 차이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만약에 자산 운용사랑 증권회사가 둘 다 망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둘 다 망했어요. 그러면 자산 운용사 같은 경우는 이미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했던 ETF에 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수익만큼 그리고 뭐 손실만큼 내가 투자한 만큼의 부분을 회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ETN 같은 경우는 자기 신용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상품을 고객한테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증권사가 망하면 망할 일은 없겠죠. 거의 확률이 없는 상황인데 망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돌려받기 힘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TF 같은 경우는 지수 수익률을 추적하고 지수 수익률을 보장하는 거죠.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ETF 같은 경우는 만기가 없는 부분이고 ETN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채권이잖아요. 뭐 10년물, 20년물 만기가 존재하니까 이 만기에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TF는 펀드, 그리고 ETN 같은 경우는 파생결합 증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내용이, 그래야 조금 해석이 될 것 같은데, ETN 같은 경우가 이제 증권사가, 투자금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의 상품을 만들어서 그 수익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나서 투자자에게 이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거를 판매를 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ETN 같은 경우도 이제 주의할 점이 있겠죠. 그래서 만기일이 아까 존재한다라고 했었으니까, 만기 시에 이제 자동 매매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신용상품이니까 사실상 이제 탄탄한 증권사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망했을 때 이제 아무것도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증권사나 이런 부분들에서 거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구성 종목 자체가 적다라는 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 ETF보다 이제 적은 구성 종목 수. 아까도 이제 ETF 같은 경우는 최소 10개 이상의 상품이 들어 있어야 되고요. ETN 같은 경우는 5 종목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최소 5 종목만 있으면 되니까 상품에 이제 만드는 거나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구성 품목이 작다 보니까 그만큼 또 리스크도 많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타 사항으로 일단 레버리지랑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그리고 인버스, 그리고 뭐 곱버스 뭐 얘기하면서 곱하기 2, 곱하기 3배의 이제 상품들이 존재를 하는데 레버리지라는 말은 일단은 제가 선물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기초 교육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일단 적은 투자 금액으로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 일단 레버리지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지렛대라는 거예요. 지렛대. 그래서 이게 지렛대의 원리죠. 적은 힘으로 큰 물체를 들 수 있는 것처럼
적은 투자금으로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리고 인버스 같은 경우는 지수가 하락 시 수익을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계속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됐었었죠. 인버스 투자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인버스는 뭐 나스닥 100에 인버스를 투자를 했다 그러면 나스닥 지수가 하락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예요. 코스피 200에 대한 인버스를 투자를 했다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가 하락한 만큼 똑같이 퍼센트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곱하기 2배, 곱하기 3배 상품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러면 배수가 높으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당연히 3배수, 2배수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고 싶은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배수가 늘린다라고 해서 수익률이 이제 지속적으로 2배, 3배로 기존 지수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상품에 똑같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자 일단은 우리가 주식에서 일단 극단적인 예로 만 원이라는 이제 어떤 가격의 주식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10%가 오른다라고 했었을 때 그렇죠? 얘가 11,000원이 되고요. 10%가 하락을 하면 9,900원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1%에 오히려 똑같이 상승 하락을 반복을 했는데 1%의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대로 올려서 말씀드릴게요. 똑같이 이제 만 원이 있는데 그러면 곱하기 두 배라고 가정을 해보면 10%의 수익이 났었으면 얘는 20%의 수익이겠죠. 그러면 12,000원. 근데 또다시 마이너스 20%가 내렸다. 왜냐면 10% 하락을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9,600원이죠. 9,600원. 그러면 마이너스 4%의 손실이 나요. 그러면 얘는 똑같이 상품이면 얘가 1% 하락을 했었을 때 얘는 2% 하락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면 4%의 하락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박스권의 반복 그리고 횡보장의 반복 장기적인 투자의 반복으로 봤었을 때는 위아래 등락폭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었을 때는 인버스든 그리고 이렇게 곱하기 레버리지 이 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을 계속 볼 수 있는 구조다라는 점은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일단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본다라고 하면 SPDR이라고 해서 S&P 500 지수를 이제 추종하는 ETF인데요. 이번 지금 코로나 쇼크 이후로 이 ETF를 여러분들이 투자하셨어도 ETF는 수익률이 적어 ETF는 수익률이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코로나 쇼크 이후로도 지금 현재 96.36%나 지금 상승해준 모습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ETF를 잘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경기 방어주, 민감주, 지금 같은 이제 하락장에 대비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많은 정보 노란톡방에서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혜린이 교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해외 주식 ETF와 ETN에 대한 자세한 설명 차근차근 들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 듣고 싶은 분들은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 더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노란톡방 참여 가능한 세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셔서 오픈 채팅방 검색어에 팀닥터K 국내 해외 급등주 검색기를 입력하시면 링크가 나오는데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팀 닥터 K 네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어떤 종목 분석해보면 좋을지 다크호스 히든 종목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공개되는 종목이 하나가 있고요. 히든 종목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일단 공개되는 종목명은 후성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히든 종목으로 들고 왔었는데요. 지금 추가 매수 가능 타이밍이거든요. 이게 2차전지 전해질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소재 관련주기도 하고요. 실질적인 탄소 배출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전략을 세워드릴 건데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따로 전략을 세워드릴 거고 오늘의 히든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종목명은 히든 종목이기 때문에 공개를 따로 안 할 거고요. 네. 이 내용을 드리자면 일단 화학 소재 기업으로 OLED 또 폴더블 폰 디스플레이 관련주입니다. 지금 실적 급증을 보여주고 있고 수급도 호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까지 딱 조정이 와서 세 박자 고루고루 갖췄다라고 보여지고 네 글자입니다. 네. 이게 궁금하시다면 제가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 기업이 어떤 종목인지 또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종목명을 알려주신 후성, 매수 타임이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시면 되고요. 두 번째 종목은 화학 소재주 네 글자의 종목이라고 하는데 실적과 수급 그리고 차트가 모두 괜찮다라는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해외 주식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지 들어볼까요? 네, 저는 바로 이제 히든 종목을 가져왔는데 네. 일단은 먼저 광모듈 시장에서 이제 점유율 1위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iC 기판 시장에는 이제 점유율 2위를 가져가는 종목입니다. 일단 뭐 해당 업체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관련 업체들을 인수를 해오면서 사업 분야나 이제 규모 자체를 이제 굉장히 크게 키워갔었던 기업이고 2018년에는 일단은 아이폰에 이제 센서를 납품하는 업체를 인수하면서 조만간 있을 이제 아이폰 13 출시에 관련 수혜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조금 공격적인 M&A로 일단 재무와 이제 수익적인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부담이 작용을 해서 고점 대비 일단은 40% 하락한 현재 주가 60달러 선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멘텀을 좀 지켜봤었을 때 오히려 지금 상승 흐름 자체를 계속 이어갈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가장 최근 이슈로 봤었을 때 아까 2위로 이제 점유를 하고 있는 SiC 이 기판 자체가 GE 특허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이게 실리콘 카바이드인데 이 제품 자체가 원래 이제 항공 분야에 이제 집중됐던 재료인데 이게 전기차, 자동차 쪽으로 가지고 있고 또 이제 향후 10년 동안 이제 SiC에다가 이 회사 자체가 이제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해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일단은 5년 안에 그리고 이제 이 SiC 기판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6배에서 7배 정도 끌어올릴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IT 부품주 쪽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부품주로 볼 수 있고요. 일단 네. 지금 현재는 아이폰, 그러니까 핸드폰 그쪽에서 아이폰 수혜주로 일단 볼 수 있다가 이게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전기차 시장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향후 5년 뒤에는 정말 누가 대장이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럼 그 안에 부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정말 승리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히든 종목 세 가지 종목을 또 설명 들어봤습니다. 국내 주식 히든 종목 두 종목 그리고 해외 주식 히든 종목 한 종목 제시를 해드렸는데 종목명을 공개해드린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으니까 이게 어떤 종목인지 알고 싶은 분들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하는지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한 설명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셔서 오픈 채팅방 검색어 팀닥터K 국내 해외 급등주 검색기 입력하시면 링크가 나오니까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역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팀 닥터 K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네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꼭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제시해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